해서 3개월 동안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한 명태, 코다리 덜 말린 명태가 문상 문쌤입니다. 아 정말 그 자기 실력의 반도 못 보여주고 일타 강사 문쌤, 문상 기자, 문희병까지 MZ들이 열광하는 부캐 부자이자 넷플릭스 1위 흥행 보증수표 배우 우리 문상훈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상훈입니다. 일어나. 얘들아. 얘들아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너네 등급 다 못 챙긴다고 봐야 돼. 저는 지금 한국의 유일한 합법 카지노 정선의 강원랜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민진아. 상훈이 오빠야. 그 휴가 때 같이 애니메이션도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언제 봤어요? 태아! 태아! 자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연기도 하고 코미디도 하는 코미디언 문상훈입니다. 아 근데 요즘 저 상훈 씨 진짜 바쁘시겠네요, 그죠? 아유 아니요. 아 안 바쁩니다. 안 바빠? 네네. 바쁘잖아요. 네네. 아 솔직히 바빠요. 어저께 뭐 하셨어요? 어저께는 이제 남양주 가서 촬영했었고요.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또 이제 파주 가서 촬영합니다. 아유 바빠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아 조셉보다 바쁘세요. 뭐. 조셉보다 바빠요. 저 얼마 전에 같이 오늘 바쁘니 했더니 아 저 요즘 안 바쁩니다. 그래 근데 밥 먹을래? 아니요 저 촬영 가야 돼가지고요. 아니 그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렇게 보는데 상훈 씨가 또 출연을 해가지고 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저씨하고 누나는 정훈이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아니 이게 저기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된 건지 감독님이 요런 역할이 있는데 오디션 볼 생각 없냐고 하셔서 제가 가서 오디션 보고 감독님하고 얘기 나눈 후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박은빈 씨가 현장에서 좀 약간 우리 저 상훈 씨에게 감동을 좀 잔잔하게 좀 주셨다고. 네. 그때 제가 너무 좀 방탕하게 살았다 해서 좀 덜 먹자 해가지고 좀 절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고 저도 제가 빠졌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박은빈 배우님 딱 와서 야 빠지셨죠?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 잘 모르겠는데 네. 박은빈 씨가 맞습니다. 박은빈 씨가 살이 빠지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하고 이제 주변 계신 분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세심하시고. 진짜 세심하게 네. 챙겨보지 않으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예. 네. 배우님이 유일하게 살 빠진 걸 알아봐 주셨다고. 진짜 살 빠지신 거였구나. 네네네.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게 소소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품고 있는 그 기운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진짜 부캐를 운영하시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사실 상훈 씨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부캐들이 엄청 화제인데 어떤 캐릭터들이 좀 있는지. 한국지리 일타 강사 문쌤. 오늘 왜 이렇게 늦니 애들이? 좀 크게 얘기해 줄래? 잘 안 들려. 수능? 오늘 수능 아니네. 어떡해. 문상 기자. 이 손바닥만한 빵이 왜 그토록 인기가 좋은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요. 빵과 함께 이처럼 캐릭터 모양의 방부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학을 해서 하는 복학생 또 캐릭터가 복학생 있고. 캐릭터. 그런 얼굴도 있네. 나는 일치 문성훈이야. 꽃가루를 날려 복죽을 더 크게 터뜨려. 그리고 아이돌도 있잖아요. 아이돌은 이제 나인인원이라는 그룹의 강아라는 아이돌이. 조금씩만 요즘 느낌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예, 일단 문쌤. 문쌤. 예, 문쌤. 자, 봐봐. 얘들아, 자, 봐봐. 집중해야지. 자, 봐봐. 명태. 명태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어? 명태, 생태, 살아있는 명태 혹은 안 얼린 명태, 동태, 얼린 명태, 황태,
황태 덕장에서 3개월 동안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한 명태, 호다리 덜 말린 명태가 문상 문쌤입니다. 아 정말 그 자기 실력에 반도 못 보여주고 정말 지금 같이 함께 온 매니저예요? 네네. 두 분도 너무 당황했어 네. 지금. 실제 명태 강의를 본 게 인터넷 강의 업체 회장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강의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공부는 하면 되고 살은 빼면 되니까 한번 해보자. 진짜 해보자고? 진짜 해보자. 와. 그리고 또 한국지리가 지금 1등의 자리가 공석인 지가 꽤 됐다. 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 또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공부는... 실제로 그 지리 강의를 할 때는 그 문쌤은 이제 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은 좀 어떤 그 평소 캐릭터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는지. 어떤 캐릭터 행동을 할 때 저한테도 있는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 저분 오늘 아침에 양치 안 한 거 갑자기 생각났나 보다. 아, 네. 그러면 약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네. 그래서요. 네. 좀 공감대에서 시작하는. 그럼 오신님의 지금 우리 문상훈 씨의 녹화 어떤 거 같습니까? 아 상훈이가 저한테도 형 여기 나가는데 네. 진지하게 해야 되냐 웃겨야 되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웃길 수 있으면 웃겨 하는데. 아직 뭐 그거 둘 중에 하나를 또 못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선 씨, 우리 상훈 씨하고 병재 씨하고 조셉하고 가끔 자리를 갔잖아요. 네. 어떤 형이에요, 조셉은? 병재 씨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 편하게 네,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세호 형이랑 술 먹고 오면 어떤 느낌이냐, 네. 동생들 사이 어떤 형이냐 하는데 그걸 좀 궁금해요, 제가. 병재가 세호 형이랑 술 먹고 들어올 때 아, 똥술 먹었다라고요. 저는 똥술이란 말을 원래 많이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제 병재 형이 항상 이제 술 먹고 가면은 아 형 들어가세요 하고서 아 오늘 똥술 먹었다 이러는데 세호가 돈 내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예 저도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세호 형이랑 병재랑 어떤 느낌인지 근데 두 분이서 그걸 하더라고 게임을 웃음 참기 게임을 네. 아 맞아요 아 지금부터 웃는 사람 만 원이야 하는데 하나도 안 웃겨서 맞아.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웃음이 없어. 게임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상훈이랑 저랑 억지로 웃어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있었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근데 야 너 웃으면은 벌금이야. 너 야 너 너 잘 참네. 저는 그냥 최악이야. 맨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웃어. 그때 이제 남창희 형하고 두 분이서 야 임마 뭐 임마 야 임마 뭐 임마 이거 했어요. 체스트 네, 프레스. 네네. 네, 네. 상훈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코미디언을 좀 꿈꾸셨는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꿈 하면은 개그맨 꿈꿨고 항상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반 뒤에서 막 웃기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따라하고. 아 맞아 맞아. 네. 막연하게 꿈꾸고 있었다가. 전역할 때쯤에 이제 군대 안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정으로 뭐 사랑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체크해 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어도 괜찮겠냐. 그때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본인 스스로. 네. 나 한국 태그 리그 챔피언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기를 한다. 유병재 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코미디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갑자기 이제 무대나 이런 데서 공개 코미디나 이런 걸 못하니까 재밌는 영상을 한번 해보자. 네, 하고 이제 만들어봤는데 이걸 뭐 어떻게 알릴 수도 없고 회사나 이런 데 막 영상을 포트폴리오처럼 보내봤는데 또 연락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유병재 형이었었는데 그래서 유병재 형한테 저희 영상 이제 냅다 보내면서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병재 형이 만나자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만나고 그때부터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유규선 선생님과 문상훈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야!
도마 도마 도마. 입금 후 입금 전 입금 전. 와 근데 부모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심양면으로 규선이 형이랑 병재 형이 막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아, 사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 만났을 때 너네 회도 잘 못 먹지 참치도 먹은 적 없지 라면서 막 회도 사주시고 참치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벌써 6년 전, 5년 전인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늘 지금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기 상훈 씨가 지금 말투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감성적인 면이 아, 맞아요 맞아요. 평소 시집을 많이 읽는데요. 아 시집을 많이 읽기도 하고 시집도 수집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오늘 저 시집을 준비를 했다. 아 그래요? 아 네. 두 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아 진짜?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제 편지를 썼습니다.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어, 고맙습니다. 야. 그 평소에 책을 얼마나 또 읽으시는지가 이 글에 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고 속 편한 핑계를 댈 때마다 형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친절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내내 의심해왔던 말을 한 번 더 믿기로 합니다. 매일 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하지만 어제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오늘은 또 잘 살아보자 용기를 내보는 것은 형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뭐 또 아유 모두가 나를 알고 있는 사실은 외로운 세상에서 늘 형님의 안녕이 궁금합니다. 뵌 적도 없지만요. 매 순간 그럴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런 말들도 부담이 될까 봐 마음만 남겨둡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아, 예, 참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예. 저도 한번 살짝. 예, 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아,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혹시 저를 위해서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출 거라서 네.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무대를 밝히는 조명 감독님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남을 웃기는 직업의 형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문지르며 살아왔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별점 매기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날카로운 평가의 단어들을 웃음으로 바꿔주는 세호 형에게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햇볕을 생색내지 않듯 웃음을 주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형님께 제가 마음의 연고로 생각하는 이 시집을 드립니다.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준 웃음들을 돌려받는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 이거 참 글을 잘 쓰죠. 혹시 상훈 씨의 좀 꿈이 있습니까? 목표라든가? 제 꿈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이 일을 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이제 10명 정도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 이제 좋은 분들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최대한 오래오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 꿈입니다. 아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람을 주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웃겼을 때 그 느끼는 희열이나 기쁨이 아주 말초적인 행복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아 나는 누구를 웃기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생각이 변함이 없고 싶다.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잘 만든 시트콤 같은 걸 하나 하고 싶은 게 꿈이고 죽기 전에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조급하지도 않아요. 늘 설레고 지금도 그 만드는 거에 일환이겠지 라고 생각해서